지금 우리가 명상 또는 참선을 공부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까지 명상의 이제 개요를 좀 나름대로 쉽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1교시의 회광반조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어요. 회광반조는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선회하다 할 때, 회. 방향을 선회한다 할 때, 회자가 저 회자입니다. 방향을 바꾼다. 돌이킨다. 예, 정반대로 방향을 돌린다는 이런 뜻이죠. 광은 빛광자고, 빛을 되돌린다. 반조. 반은 손바닥을 뒤집는다. 이런 뜻이에요. 반. 손바닥을 뒤집는다. 조는 비춘다. 빛을 비추어본다 할 때, 조견할 때, 반야심경에서 조견오온 개공 들어보셨죠? 조견, 비추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되돌려서 비추어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빛을 밖으로 쏴서 이렇게 서치라이트처럼 외부 대상을 바라보는데 익숙해 있었는데, 그 빛을 안으로 거두어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광반조라는 것은. 아, 내면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둘로 나누면,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세상을 한번 둘로 나눠보실까요? 둘로. 사람마다 둘로 나누라면, 여러 답이 나올 텐데 우선 뭐 한두 분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예. 외부 세상하고 내부 세상이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아유, 정답을 너무 빨리 맞춰서 여러분에게 막 시켜보려 했더니 그냥 해결해 주셨네요. 근심을. 예, 나 바깥 세상과 아는 세상입니다. 아는 세상.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보라면 천차만별한 답들을 해요. 막 철학적으로 답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종교적으로 답을 하고, 결국은 바깥 세상과 안 세상. 이게 부처님 말씀이 사실은. 바깥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정치나 사회, 전륜성황이 되는 길이고, 자기 내면의 세상을 다스리는 길을 선택한 게 부처님의 사문의 길, 수행자의 길이었어요. 부처님이 양자태기를 하셨죠. 시달타 태자가 부왕 스토다나왕 정반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왕의 권유에도 부모님의 뜻을 꺾고 자신의 뜻을 관철을 했죠.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출가 사문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불교가 없었잖아요. 결국 스님이 되는 그런 출가가 아니에요. 인도 당시에 브라만의 그이 힌두교의 그 전신인 브라만의 전통이 이미 인도에 있었죠. 베다나 이래서 카스 그 사성제 계급 사제라고 그러나요? 사계급 카스트 사계급 중에서 제일 윗계급이 브라만 계급. 성직자 내지는 사제의 계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시달타 태자가 속하는 왕족 크샤트리아 계급, 세 번째가 뭐 상인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나, 바이샤 계급, 네 번째가 이제 그 천명 계급, 수드라 계급. 수드라는 되게 이제 아주 막노동, 막일을 하는 종. 이 정도에 해당되죠. 이네 계급 외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가보니까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이 또 있어요. 이네 계급과도 상종을 할수 없는. 그렇게 이 계급, 사회적인 계급이 아주 철저하게 분별이 되어 있는 데가 인도더라고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혁명적으로 설파를 넣으셨건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바라문 계급 말고 바라문 계급은 이제 기성 정치계 아니 뭐 종교계의 사제나 성직자 그룹이고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유행승이라고 해야 하나? 집을 떠나서 뭘 소유를 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꼭 머리를 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사문의 계급들은 유행승의 무리들인데 지금도 제가 한 5년 인도를 다녀보니까 그 사문의 무리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저 남인도 시바신이 거주한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 같은 산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에 누가 인도 가셨다 했는데 아주나찰라인가? 뭐 그 비슷한 산이에요. 아주나찰라산. 저 위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히말라야에 있는 그 성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북쪽에 위치한 그 성산은 카일라스봉, 카일라스산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시바신이 거주한 그 산은 아주나찰라산인데 그 아주나찰라산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인도에서도 손꼽히는 엄청난 큰 힌두 사원이 그 앞에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나찰라산 바로 입구에 라마나 마하리시 아실라미시. 라마나 마하리시 아시죠? 최근 새 아주 명상 에 대해 그 영적인 스승 인도에서는 바가반이라고 존경을 받은 분이 그 마하리시 센터가 있더라. 마하리시 센터. 그리고 그 마하리시 성자가 그 산에서 수행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산이 바로 그 산이. 내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마하리시 센터에서 점심을 하려고 하는데 정을 치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그 사마니 같은 그 사문 유행승들이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한 수십 명이 점심을 그 운동 뜰에서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또 어디론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인했죠. 또 인도는 이러한 사문들이 많구나. 출가 사문들이. 우리가 출가 사문 하면 이제 불교 승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도 전통에서 오고 부처님도 당시에는 출가 사문이었어요. 유행승의 무리였단 말이에요. 아직 불교 교단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그런 유행승의 일원으로서 수행을 필력을 하시고 그 인도에서 가장 뭐 그 도가 높다는 영적 스승들을 찾아봤겠죠. 예, 궁 안에서 베다나 뭐 브라마니즘을 그 교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정통에 뭐 이런저런 정통에 있는 시탈타 태자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밑에서 명상 수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경지에 도달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찾아간 분들이 두 분 있다고 경전에 나와 있어요. 한 분은 알라라 깔라마,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제 8선정 중에서 무색계 제 3선정 무소유처정을 증득한 분이. 근데 워낙 출중하신 우리 히탈타 태자라 얼마 안 있어서 그 스승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그 스승이 인가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한테 스승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하고 같이 교단을 이끌어가자. 동등하게 대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기와. 그런데도 부처님은 노했어요. 자기가 출가한 목적이 달성이 안 됐다. 궁극적인 깨달음이 왔다고 자기는 인정을 못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은 또 수행이 있나 하고 찾아간 게 다음으로 찾아간 영적 스승이 누가 아십니까? 아까 알라라 깔라마라 했죠? 두 번째 아마 우타카 라마부타인가 그럴 거예요. 라마부타. 우타카 라마부타라는 또 영적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분은 제 8선정, 비상, 비비상처정을 증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서도 수행정진을 해가지고
똑같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인가를 받고 그분도 또한 시탈타 태자에게 제안을 했어요. 같이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달라. 근데 역시 부처님은 그거 가지고는 비상처정 가지고는 자신에게 궁극적인 암과 폼이 생기지 않았다고 수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또 브라만 또는 유행승의 전통 중에서 극한 고행을 하면 극한적인 고통을 경험을 하면 깨달음이 온다는 그러한 또 전승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극한 고통을 해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잘 찾아봤죠. 그러니까 지금 네란자라 강가에 가야라는 마을 근처에 숲이 아주 강도 가깝고 공양을 받기도 쉬운 마을이 그 옆에 있고 조용하고 쾌적하다 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래가지고 극한 고행에 들어가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경전에 나와요. 맞지마니까요. 중화암경에 보면은 하나는 호흡을 극도로 쉬지 않는 호흡을 참아버리는 극한으로 참아버리니까 뭐 귀가 뭐 찢어지는 것 같고 온몸에서 그냥 뭐 불기운이 솟아오고 뭐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극한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더 숨을 길게 참고 해서 극한의 이제 호흡 절식 수행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특별한 깨달음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아예 금식을 해버리자. 아예 먹지를 말아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천신들이 와서 만류를 했다고 경전에 나와요. 천신들이 당신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털구멍으로 하늘에 음식을 음료를 제공해서 당신을 살리겠다.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거절해요. 그렇다면 내가 최소한의 몸을 유지하는 그 식사는 하겠다 해가지고 뭐 콩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죽 얼마 해가지고 하여튼 절식을 최대한 또 합니다. 아까 식은 호흡 절식이고 호흡식자고 여기는 지금 식사식 절식 최대한 금식을 하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그 고행상 있죠. 완전히 철골만 남은 그 떡다구만 남은 해골 같은 부처님 상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 극한 금식 절식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자가 등뼈에 붙고 뭐 등뼈를 만지면 창자가 만져지고 뭐 이런 표현이 경전에 나오는데 그 정도 내에서 완전히 겉에서 보면 고목나무와 같이 고목나무처럼 되는 그런 극한 고통을 수련하는 고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고행을 중지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고 마을의 처녀 수자타라는 처녀로부터 유미죽을 공양을 받으면서 심신을 해보겠다. 이런 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심신을 어느 정도 해보건 다음에 가야 마을의 한 곳 부두가야라는 지금은 붓다가야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리탑이 있어요. 부처님이 거기서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한 큰 탑 모양의 어떤 사찰이죠. 템플이죠. 사실은 템플. 그 대보리탑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보리성구를 밑에서 정자를 하고 이제 내가 태자 시절에 농경지를 지내던 어느 날 내가 고요히 사색에 잠겼을 때 왜 생로병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겪어야만 하는가 인류는 인간은 이 생로병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이러한 사유를 했는데 그 사유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유를 계속해 보자. 그때는 태자 시절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선정 수행도 겪었고 모든 극한 고행의 수행도 겪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사유를 진행해 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터득한 게 뭐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암과 품.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뭐라고 그러죠? 저 시간에 영기법. 영기의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식화된 게 12연기죠. 누가 저 리포트에 12연기를 쫙 잘 써주셨던데 12연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생로병사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의 한계란 말이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늙어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병들고 암에 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죽어가야 되는 이러한 생로병사에 종속된 매여있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 이게 부처님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면 그것을 달리 절대자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신앙만으로 그게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아까 같이 극한 고행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극히 높은, 깊고 높은 선정으로 해결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길을 가셔서 깨달으신 게 영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명상수행, 이미 인도에는 요가 전통의 명상수행이 한 3000년 전부터 부처님 당시에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지만 그 명상만으로는 안 된다.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명상 전통에 추가한 게, 플러스 추가한 게 영기관이란 말이에요. 영기관. 영기적인 관찰, 영기적인 명상, 영기의 이치를 터득하는 명상. 이것이 불교의 고유한 다른 명상 유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라고 할 만한 이것 아니면 불교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종교와 다 동일한 그 특징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영기관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첫 시간부터 계속 영기관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영기관이 뭐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하면은 눈만 감으면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그냥 바글바글 끓고 조용하지가 않고 그 금객이 일도 양단해서 잡념들을 제거하려고 해서 그 잡념이 더 기승을 해서 온 방안이 온 마음 방안이 파리로 잡념의 파리로 가득한 것처럼 앵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잡념만 없으면 도를 이룰 것 같고 깨달음에 도달한 거 아닌가 해서 무념무상이 최고의 목표예요. 대부분의 명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오시지 않았나요?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사유를 통해서 영기의 이치를 관하고 그 고통이 생로병사라는 고통이 무엇에 의해서 비롯됐는가 역관을 한다. 역관이라고 내가 썼나요? 안 썼나요? 뒤에 이교시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역관을 통해서 무명이 도달했다. 아, 무명이 최초의 원인이구나. 무명이 사라지면 어둠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순관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가 멸하는구나. 이게 순관 역관 그렇지. 자, 오늘 또 이 정도만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갈 길이 기니까 또 서서히 세세한 이야기를 시간마다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학회양선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학회양선사는 육조해능대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분의 상수지자예요. 육조해능대사는 초조 달마대사의 5대 법선이죠. 남학회양선사가 그
밑에 마조 도일이라는 젊은 출중한 제자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마조 도일이 굉장히 열심히 명상 수행, 참선 수행을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자리에서 부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훌륭하게 참선 수행을 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스승 남학 회양이 그 마조 도일 제자 방문 앞에서 숫돌에 기와장을 갈기 시작합니다. 득득 득득 틈만 남아와서 하루 종일 가니까 마조 도일이 처음에는 그런 외부의 어떠한 소음에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정자 참선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잘 참았죠. 잘 참고 전혀 내색도 안 하고 전혀 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수행을 잘 했는데 어느 날은 드디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스승이 저렇게 하는 것은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닐 텐데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좌선을 풀고 스승께 예, 내려가서 여쭤봤겠죠. 방 안에서 지가 건방지게 좌선하고 앉으면서 스승에게 물어보진 않았겠죠. 성가 어록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그림이 딱 보이니까 일어나서 풀고 스승께 이제 합장 공경하고 여쭤봤겠죠. 스승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이 놈아 보면 모르냐. 내가 기와를 갈고 있잖느냐. 그러니까, 기와를 갈아서 뭐 하시게요? 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아니 스승님 어떻게 기와를 갈아서 아무리 갈아도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내끼는 네가 바로 그와 같다. 그렇게 앉아만 있어서 로봇처럼 앉아서 정자 부동하고 앉아만 있으면 깨달음이 온다더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학회양선사가 마조 도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레를 빨리 가게 하려면 말을 때려야 되느냐 수레바퀴를 때려야 되느냐. 아 그거야 말을 때려야죠. 수레바퀴 때려서 뭐 마차가 빨리 가겠습니까? 또 내끼 넘어가고 또 혼이 나죠. 네가 바로 그와 같다. 응? 앉아있는 것은 하두예요다 이거죠. 명상의 하두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말을 때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딱 예, 마조 도일은 알아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잘 참선 수행을 잘해서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또 남학회양의 이제 수제자가 되죠. 전법 제자가 되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조사선이에요. 조사선. 아직 화두가 없어요. 화두가 안 나왔죠 아직. 이게 당대의 스님들이거든 당대. 육조혜능은 저 오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달마조사. 달마조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관심, 마음을 바라보는 이 한 법이 다른 모든 수행을 다 이렇게 아우른다. 저 관심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달마조사의 주요 저서는 관심론이라고 그래요. 관심론. 마음을 바라보는 법. 자, 그 제자들 이제 한 6대조, 7대조, 8대조 이제 손자 마조 도일이 수레바퀴를 때리는 게 아니라 말을 때린다냐. 말은 여기서 마음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말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냥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까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면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 즉 내면의 세상 중에서도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명상 수행의
핵심이라고 알겠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 시간까지는 호흡을 주로 관찰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죠. 호흡도 집중이 잘 안 된다 하셔서 이메일로 보면 쭉 경험들이 나오시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도 헤아려 봐라. 숫자를 거꾸로도 헤아려 봐라. 내쉬는 숨에 릴렉스해라. 그 다음에는 코끝에서 감촉을 느껴라. 그 다음에는 들이쉬는 숨에 구절을, 프레이즈, 만트라같이 얼굴에 미소, 내쉬는 숨에 마음의 평화. 이건 이제 특낙한 스님께서 하신 방법인데 내가 조금 좀 변형을 했을 뿐이에요. 특낙한 스님은 오히려 들이쉬면서 마음의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 미소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특낙한 스님께 직접 배우신 분은 내 말이 맞죠? 틱나탄 스님 뵌 적 없나요? 책은 안 읽어보셨나요? 책도. 여기 뭐 명상 이력이 아주 많으신 분도 계시던데. 근데 내가 직접 해보면 들이쉬면서 얼굴을 좀 긴장을 풀고 미소를 띄워야 그다음 내쉬면서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미소, 마음의 평화 이렇게 내가 바꿔서 안내를 했는데 그게 잘 되었다는 증거를 내가 인도 가서 발견했어요. 인도의 요가 명상 대학에서 들이쉴 때 소, 내쉴 때 함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소함 명상입니다. 소함 호흡 명상. 내가 그냥 뭐 명상 방법을 호흡 명상 방법을 알려드릴 때 내 임의로 막 한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고 배웠고 제가 검증을 해서 도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안내해드렸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해서 가장 자기에게 맞는 내가 가장 호흡에 집중이 잘 되는 것을 하나 선택해서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죠. 뭔가에 성공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명상도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 무념무상이든 뭐든 깨달음이든 그 목표를 정해서 부단하게 부처님처럼 깨달음이 올 때까지 극한 고행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진을 해야 된다고 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되돌아서지 않고 아무리 좋은 방법도 종류만 쭉 열거해서 알고 있으면 그거는 나에게 아무 지식에 불과하지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나에게 맞는 하나의 법을 택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꼭 10분 이상씩 앉아서 일어나서 또 한 10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간에도 수시로 1, 2분, 3, 4분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아이고 좋다고 뭐 내릴 때까지 30분, 40분 호흡을 관찰한단 말이지. 호흡에 집중하고 관찰하는 거. 이 호흡 명상을 다치로 삼고 호흡 명상이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소함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마 알파요 오메가 이런 뜻인가 봐요. 소가 아마 시작이고 함이 끝인 뭐 그런 뜻이 있나 봐요. 내가 정확하게 산스크리트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그 산스크리트 학자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뜻이 있다고 들어요. 소함. 오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호흡 명상을 한 단계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소함 하면 호흡이 들어왔다가 쑥 꺼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완이 되죠. 처음에는 들숨이 짧고 날숨이 짧고 여러 뭐 뒤죽박죽이요 사람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편안해지고 어느 정도 들숨이 1이라면 날숨이 1.5나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숨 끝에 들숨 시작하기 전에 틈새가 있어요. 틈새. 스페이스. 공간이 있단 말이죠. 느껴보신 분?
느끼셨어요? 멈추는 거 말고 보통 호흡할 때 그냥 호흡 관찰하고 보면은 내가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호흡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관식이다 이게 관식. 관심이 아니라 관식. 호흡을 잘 봐야만 마음도 잘 볼 수 있다 그랬죠. 호흡 보는 것을 잘 해야 그게 기초가 돼서 마음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그냥 공짜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부처님이 호흡부터 보라고 그리고 몸을 보라고 그러고 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앉아서 있을 때. 그 다음에 감각을 보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수행에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해보면 그렇게 단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어요. 체험적인 단계란 말이에요. 체험적인. 수행은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명상은 체험지. 처음에도 말했지만 디렉트 날리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해서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 가는 그런 직접적인 앎을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뭐 이론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뭐 연기관을 뭐 터득하고 뭐 이론적으로 12연기를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면은 깨닫는다? 그거는 뭐 그냥 이해지 깨달음이 아니죠. 그런 걸 깨달음이라면은 뭐 모든 학자들이나 저 우리 백과사전이나 네이버에 뭐 불교 지식 그거는 다 부처님이게 그런 정보요 지식에 불과하죠. 하나씩 터득 올라셔야 돼요. 호흡을 해 보다 보면 지금 눈을 감고 직접 실험을 해 보세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등에서 뗍니다. 허리를 두 발은 땅에 지면에 밀착시키고 어깨 넓이로 벌려야 되죠. 턱은 살며시 당겨서 코가 눈이 시선이 코끝을 흘릴 정도로 그래서 코끝은 배꼽을 향하는 느낌으로 슬며시 잡아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이완하는 것은 항상 호흡 명상의 시작입니다. 이완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을 조절하려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이 어느 정도 편안해질 때까지 날숨의 이완을 긴장을 푸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그런 연후에 코끝, 코 입구에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의 감촉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감촉의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셨으면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호흡을 내려놓고 그저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호흡이 어떻게 쉬어지고 있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부드럽고 편안하게 관찰하세요. 너무 날카롭고 긴장되어서 관찰하면은 호흡에 영향을 주지요.
들숨과 날숨 또는 날숨과 들숨의 사이에 간격, 틈새, 공간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호흡을 바라봅니다. 살며시 눈을 떠보십시오. 틈새를 느끼신 분? 어디 한번 어떻게 느끼셨나요? 나갔을 때는 잘 안 느껴졌는데요.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공기가 이렇게 순환해서 잠깐 머물렀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들어와서 예. 그러한 공간 예. 예, 숨과 숨 사이에 간격보다는 예. 들어와서 스페이스를 느끼셨군요. 아, 그것도 훌륭한 공간입니다. 공간제. 혹시 들숨과 날숨이나 날숨과 들숨 사이에 약간의 포즈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스페이스보다. 뭐 멈춤, 아까 멈춤이라 이야기했죠. 그런 걸 좀 느껴봤나요? 좀 느껴졌나요? 이 간격을 그 중시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호흡을 바라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다가 내쉬는데 이렇게 내쉴 때 잠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들이쉴 때 그 사이에 뭔가가 그러니까 좀 붕뜬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런 게 이제 포즈죠. 포즈 정거장. 네.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틈이 있어요. 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호흡을 가장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이 아기 때 호흡이라고 그래요. 아기 때 뭐 태식 호흡이라고도 하고 태식 호흡은 아무래도 이제 뱃줄, 배꼽으로 해서 이제 엄마하고 연결된 호흡이었지 아기가 직접 호흡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태식 호흡은 조금 적합하지가 않고 태어난 후에 한 돌전까지 아이들이 새근새근 잘 때 호흡을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그 호흡이 우리의 자연 호흡이란 말이에요. 본래 호흡. 근데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호흡이 점점점 위로 올라가서 얕아졌어요. 그래서 흉식 호흡에 가깝게 됐다가 조금 명상 좀 하시는 분은 약간 이제 복식 호흡 더 내려가면 이제 단전까지 해서 단전 호흡 이렇게 이제 호흡 훈련들을 하시는데 일단 아이들이 호흡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뭐 손주들이 있거나 뭐 조카가 있거나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잘 보면 배로 호흡을 해요. 배로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잘 보면 배가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약간 멈춤이 있어요. 멈춤 들이쉬고 내쉬다가 멈춤이 있다가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다가 이렇게 멈춤이 있다가 이렇게 예, 이걸 뭐 서양 사람들은 센트럴 브레이딩 또는 횡격막 호흡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그분들은 참 뭐든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잘 명칭하고 분석하고 이제 체계화시키고 그런데 이제 아주 전문가들이시라 이제 그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직접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함도 그냥 들이쉬할 때 소, 내쉴 때 함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점 호흡이 깊어지면 저절로 이 다 내쉬고 나서 포즈가 있을 때 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직 들이쉬기 전인데 소, 함
소함, 소함 이래식이 된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포즈 때 소를 붙이기 시작한다 이 얘기. 아직 들으시기 전인데 소가 붙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소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터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막 한 달 두 달 해야 되겠지. 자, 이 정도로 소함 명상은 중지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미소 들이마시면서 그것의 제일 마지막 자가 소 아니에요. 얼굴에 미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얼굴에 미소가 다 붙이기가 귀찮으니까 소 이렇게 마음의 평화 함 소 함 소 함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트라 수행이 뭐예요? 만트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 만트라, 진언 또는 주문을 사이 간격이 없이 막 붙여서 빨리 외워야 이제 만트라 삼매에 들어가죠. 조금만 사이를 띄워봐요. 그 사이를 틈바구니를 뚫고 잡념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얘기. 호흡을 해보면 여러분이 호흡과 호흡 사이에 바로 끼어드는 게 잡념 생각이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올라오는 잡념과 생각이 호흡과 호흡 사이로 끼고 들어와서 호흡을 관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화함을 하면은 소 할 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함 그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를 소로 메꿔버린 거예요. 소함에서 이렇게 사이에 빈틈에 소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 소함이 그냥 연결이 되어버리면 잡념도 쉽게 파고들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이론적으로. 실제로 해보면 또 그 조그만 틈. 아, 요새 내가 47층 이렇게 높은 데서 사는데 모기가 그냥 밤에 달려가지고 잠을 몇 번 깼어요. 보니까 아, 그 방충망이 그 어떻게 손상이 돼가지고 틈새가 조금 있는데 아, 비가 오는데도 거기를 뚫고 올라와서 그 틈새로 모기가 침범을 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초밀초밀한 방충망에 높은 고층에 있어도 모기는 침범한다. 잡념은 침범하는 거예요. 잡념은 솟구쳐 올라온다. 그렇게 잡념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관찰하는 명상으로 약간 진입을 하는데 마음을 관찰하려면 뭐가 마음이 뭐와 뭘로 이루어졌나요?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까요? 뭐 마음도 수 없는 마음이 많은데 그 저기 마음에는 그 생각, 감각,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생각, 감각, 느낌, 감정. 생각과 한마디로 감정 이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게. 느낌, 감각, 감정은 좀 비슷하죠? 느낌과 감각의 차이는 뭐죠?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렇게 감각이라는 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감각과 감정의 차이는? 감각은 이제 접촉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게 이제 감각이라고 하고 이제 감정은 그 기분이 이제 기분 뭐 좋거나 예. 나쁘거나 아,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감각은 접촉하는 뭐가 있고 감정은 기분과 같다. 거의 뭐 정답을.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이제 불교에서는 감정이라고 안 하고 이제 느낌이라고 했어요. 수 여기 고행과 수행도 오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고행과에는 그 수념처를 굉장히 강조하죠. 수. 12연기에서 또 수가 있죠. 육입, 연, 수.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인식이 되면, 경험이 되면 촉이라고 그래요. 촉.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한데 어우러지면 무엇과 대상과
한 대 어우러지면은 식이 발생해. 육근, 육경, 육식이 발생해. 그럴 때 그걸 촉이라고 그래, 촉. 경험. 이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한 게 촉연수, 느낌이 발생해. 이때 이 수는 상당히 이제 감각적인 수입니다. 감각이라면은 sensation, 감정하면은 feeling. sensation은 좀 육체적인 느낌이고, feeling 하면 정신적인 느낌이죠. 그죠? 느낌 속에 두 가지,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인데, 육체적인 측면을 감각이라고 그러고, 정신적인 측면은 감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별을 하시죠. 자,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돼.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볼 때, 들을 때, 하여튼 여섯 개의 감형으로 뭔가를 외부 대상과 접촉을 해가지고 경험이 일어난다. 어떤 사건이 경험이 돼요. 그럴 때 반드시 발생하는 게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냐 싫은 느낌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한 경험의 파생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단과 분별과 어떤 신념들이 생겨요. 아,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 싫은 느낌, 싫은 경험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돼요. 그것이 다음 경험할 때 투영이 돼. 그래서 또 이게 또 왜곡되고 막 부풀려지고 해서 여러 가지 같은 것을 보고 듣는데 사람마다 달리 그 왜곡되고 투영하는 게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이 달라져, 경험이. 그래서 사실 그대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부풀려서 우리는 지각하고 인지하고 경험한다는 얘기. 그래서 요실지견하지 못한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런 말이 파생하는 거예요. 예, 명상은 그런 것을 주관적인 왜곡을 싹 걷어치워서 있는 그대로 육근, 육경, 육식이 딱 이룰 때 그 상태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명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음을 본다 할 때는 우선은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생각 속에 함장되어 있는 감정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